자존감이 10대 아들일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. 인생의 때.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때 보면 좀 공통적인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예요. 직장에 처음 들어갔어요. 초년생. 뭐 대학교 들어가서의 초년생. 군대 들어갔을 때 첫 한 달. 이런 데 자존감이 엄청 낮아지거든요. 근데 이때는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절대자가 한 명이 있고 상사든 뭐 군대 상사든 선배든 이런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이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으로 생각되게 되는 건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처음 시작할 때는 자기가 모르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. 저 사람의 말 한마디에, 칭찬 한마디에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가 욕 한마디에, 꾸중 한마디에 정말 저 밑까지 내려가는 거예요. 근데 이런 상황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. 신입일 때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, 그런데 이런 상황일 때 자기가 받아들이는 것은 모두가 다 이렇다는 거예요. 정말 신입생들이나 뭐 신입사원들에 다 동기들끼리 같이 하고 이런 경험들은 다 있거든요. 그래서 모두가 다 이렇다는 거에서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존감이 낮아지는 게 이거는 정상이라 판단되면은 저 사람이 낮아도 다 낮아지기 때문에 자기가 비정상이 아니고 더 낮아질 필요가 없다라는 건 거죠. 이건 상황적인 요건 때문이기 때문에 그거에서는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. 두 번째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. 평가를 받는 경우, 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, 또 이런 게 또 수치적으로 나와야 하는 상황. 뭐래서 자기가 뭐 기업에 있는데 매출 실적이 나온다. 자기가 학생인데 뭔가 점수가 나온다.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. 근데 이런 게 나오면 이 점수에 따라서, 이 실적에 따라서 이 사람의 모든 게 되게 결정되게 되고 사람들도 그걸로 다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. 물론 이거는 당연한 거고 또 자연스럽긴 해요. 자연스럽긴 하나. 근데 이 점수에 대해서 자기가 진짜로 자기가 못해서 이런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가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런 것인지에선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점수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받아들일 필요는 있지만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가 흔들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. 이런 부분들이 두 번째 특징인 것 같아요. 상황적 요인들.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약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. 아, 나는 왜 이러지? 나는 잘 못하는 것 같아. 또는 뭐 실현당했을 때나 뭔가 실패했을 때 있잖아요. 이런 때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런 약간 부정적인 코멘트를 하면 확 물을 빨아들듯이 확 흡수를 해요.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 진짜 자기 이야기 같거든요. 그래서 자기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해졌을 때 이런 말들 자존감이 쉽게 낮아질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가 안 좋다, 멘탈이 안 좋다, 자기 자신을 인지하는 게 좀 부정적이다, 이럴 때는 좀 주변의 평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차단하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자기가 온전히 자존감을 회복하고 나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습니다. 자기 자신이 약해지는 이 상황적 요인은 이런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.